이번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그런데 오늘 이 정의당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외 정당 정의당이 지도부 구인난에 빠졌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에서 11일 동안 8기 당대표 및 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그 누구도 등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정의당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의당은 1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 재공고 일정 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정의당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채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심상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득표율 10%를 넘지 못했고 22년 지방선거 및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연일 패배하며 채무가 약 32억 정도 쌓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를 버리고 패밀리를 선택하는 행보를 보이며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죠.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조용히 사라져가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인데요. 총선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글을 싸지르던 장해찬은 낙선한 이후 단 하나의 글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튜브 슈퍼챗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해졌죠. 그런데 물밑에서 장해찬과 관련해 소름돋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장해찬은 대표적인 찐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 장해찬이 대통령실에 다시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은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을 총선 낙천, 낙선자들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번 홍철호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 대부분 친윤 의원들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물은 이용, 김장수, 김명인데 이용은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지낸 인물이며 김장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정책 총괄팀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네, 해당 인물들 모두 낙선 및 낙천자들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문 그대로 장해찬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신은 개뿔, 회전문 인사에만 열중한다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여권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민심을 확인해놓고 왜 이렇게 감떨어지는 인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크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친윤 강경파 이용 의원을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 1비서관에 임명할 경우 야당한테 더 격렬하게 싸워보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꼴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죠. 여전히 반성은커녕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 뻔뻔한 정부를 끌어내려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